무장 제거. 저렴한 빈세장. 뭐? 뭐? 추석 맞음? 아이고 인생. 정신수양. 뭐? 에라이. 강화해도 되겠지? 화색 있는데. 제일 어려운 패턴만 나오는 모드? 누가 그런 모드를 사색집에. 지금 덱으로는 너무 약한데. 사색이 몬스터가 사색이 된다고 해서 사색인가요? 네.
아니, 지금 대학 약한 거 맞음. 아이고, 마요. 마요. 마요 나오면 얘기가 다르지. 고요함까지 챙길까? 아이고. 맹공. 맹공보다는 돌차가 나을 듯? 지금 대기면? 그리고 저 쓰지도 못한. 복제할 거 없는데. 정신수양 복제할까? 1코 명상카드 복제했으면 좋았을 텐데. 넘길까? 넘겨야겠다. 제거 이벤트 다 나오지. 정신수양 강화돼 있었으면 정신수양 복사했을 건데. 정신수. 자지. 정신수양 필요한 건 맞는데. 재생 달린 건 좋네. 여기까지 숨 잡았고. 뒤처리 있으면 에너지 복사됨. 영추? 영마요. 아, 왜?
거의 다 했다. 지금 3코덱이니까 딴 걸 먼저 가고 말아야겠지? 뭐임? 엘리트 충분하겠지. 노스 땡스. 실수로 사색 누르면 사망. 올려차기 나오면 집어야 되나? 아이고, 저거 안 나왔네. 비갈기만 나왔네. 김휘갈씨. 달팽이 잡기 전에 포션 같은 건 챙겨야 될 것 같음. 연꽃 필요함? 근데 연꽃 말고 집을 게 없네. 눈피 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다 했는데 이제 엘리트 잡고 0코 명상 카드 나오면 넣긴 할 건데 0코란다. 1코. 시계 맞을 뻔.
이거 올려차기 나오면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힘없이 마요 한계면 달팽이 달팽이 잡기 힘들텐데. 아 근데 경각 강화하면 문제 없겠구만. 작은 상자까지 싹싹 긁어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등신수양 한 장이면 아이 두 장이 더 낫긴 해. 근데 순환 돌리려면은 1,2,3,4,5,6,7 일곱 장이면은 되긴 되네. 상태 이상 결국 두 장 남으니까. 쓰레기 이벤트. 쓰레기 이벤트. 아니? 갓 이벤트. 킹 렘린. 빵 렘린, 빈 렘린. 아니 여기서 600원을 주네. 저주 받아도 다음 막에서 지울 수는 있겠네 하고 싶었는데. 아 이쪽에는 가면 필요 없어. 현실지배 격군. 격군 격군 할까? 나쁘지 않은데? 스벤무 달팽이 변신. 이게 취약이라도 있으면 좀 더 수월한데. 아이고 집에 못 썼네. 경각 강화하면은 잡지 않나? 정확히 모르겠다.
달팽이 체력 상태 보니까 잡은 것 같은데. 달팽아 너 안색이 안 좋아. 사망. 겨우 끝까지 파워로 감히. 아. 근데 이럴 거면은 집에 왜 하는데? 아, 클릭 덜 해도 된다고. 이 정도 내야 첨탑을 평가하러 오지. 첨탑 장학사 왓처. 강화할 것도 없는데 함 해준다. 어허. 어허. 아사네 양 필요없잖아. 돈 들고 가서 뭐하게. 사실 개척 지울까? 이제 힘 포션 있으니까 격분이 제일 세잖아. 어허. 뭐? 아이고. 세이 게임. 근데 뭐하러 정신 수양 두 개 넣었는데. 아이고 의미 없다. 이 심정지했죠. 무의미한 저항이다. 포기해라. 드롤을 내장하니까 100% 맞지?
아이고, 심장아. 어서 이렇게 심장 땅대는 달팽이를 죽인 와서야. 쪼개는 가면 25골드. 완넘.